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계속 영상 편집하다가 한 12시 30분 넘어서 잤거든요. 거의 기절하듯이 잤는데,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이걸 끼고 잤어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커튼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완전히 이제 익어버렸다는 것 같아요. 20일 동안. 5시 55분. 물론 그전에 한 며칠은 5시보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곳에서의 삶이 설레나 봐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우리 여기는 일기예보가 계속 바뀌어서 비가 와도 멈추거나 안 오거나 막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90%가 넘어요, 비 오는 거. 오늘은 뭘 할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할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아서 이곳의 삶이. 그런 시간을 갖는 하루가 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연히 보루목은 지켜줄 거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한 시간에 5,000원? 미끼 2,000원. 미끼가 꼭 있어야 하는 거? 저기 큰 개 두 마리가 서로 엄청 견제하고 있네. 진짜 여기 서울보다 안 더워요. 겨울도 따뜻하다고 들었어요. 눈은 좀 오고. 역시 손님이 별로 없군. 그러면 제가 좀 귀찮게 해도 괜찮겠죠? 처음이니까 A부터 Z까지 다 물어봐야 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과연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인생 처음 낚시 체험 궁금하다. 밑에 보면 조금 무섭다. 온라인? 저 저번에 여기 돌아다니다 이거 봐가지고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본적인 거 처음에 한번 알려드려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에 고기가 잘 안 나와서 뭐 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냥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 이거 네. 체험하시는 분 시간당 25,000원. 네. 안 하시는 분은 입장료 5,000원. 아, 저 혼자예요. 아, 이런 건 아니세요? 아, 따라왔어요. 네.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미끼가 있어야죠. 아, 그래요? 그럼 27,000원이네요. 네네. 네, 해볼게요. 여기서 막 잡아서 먹어요? 회는 드실 수는 있는데 매운탕이나 구이는 여기서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드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 못 잡아요. 저 오늘 처음이라.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초보분들이라. 초보가 아니라 저는 완전 생초보인데요. 낚시 대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 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틈 사이로 핸드폰이나 특히 카드 같은 게 빠지면은 저희가 꺼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잘 보관해 주시고요. 네. 여기 바로 왼쪽 가드리는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군데만 이용 가능하세요. 네. 젊은 거는 제한은 없는데 낚싯대 한 대당 1시간에 3마리까지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고기 잡으시면은 여기 살림망 하나 챙기셔서 고기 담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알람이 울리면 잡으신 거랑 지급받으신 거 다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잡고 다시 놔줘야 되거든. 가져갈 게 없어요. 회도 회를 안 드시네? 아니요, 회 좋아하는데요. 근데 회는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드시고 가시면 되고. 그럼 좋겠다. 네, 구이나 매운탕은 이제 손질만 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스박스랑 얼음을 판매를 안 해요. 저기 저쪽에 가시면 모래지 슈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스박스랑 그 얼음을 판매하니까 거기에 넣어서 가져가셔서 드시면 돼요. 너무 먼 미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잡아야 설명해드릴게요. 네.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미끼가 있고 이거를 잠깐만 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 당기는 건 이거 초록색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갖는 거? 뭐야 안에 고기 없고 쓰레기만 있는 것 같은데? 풀고 있으면은 당기면 되고 한 시간 또 안 잡힐 것 같은데? 멀리 던져볼까?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 미끼를 미끼만 먹고 도망갔어요. 먹고기가 처음엔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미끼도 넣어봐야지. 예. 여기는 가둬놓는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해서 그래도 잡힐까? 아직 못 또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마음대로 끼면 되겠죠? 근데 구이나 매운탕은 안 되는데 회는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잡고 나서는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 제대로 낀 건가? 그냥 빠질 것 같은데? 근데 1단계부터 어려워. 지금 얘 새우 완전 해체되고 있어. 그냥 물에 빠뜨릴 것 같아. 몰라. 그냥 한 마리 선물로 주지 뭐. 이거를 하면은 아동으로 풀린다고 했대. 야. 이봐. 나 새우 선물했어. 새우 혼자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새우는. 이거 잘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꽂는 거부터가 잘 매달리게 뽑아야 돼. 지금 바로 엄청 큽니다. 새우 하나 선물. 새우 엄청 많아요. 내가 봤을 땐 그냥 한 시간 지나면 선물로 다 뿌려줘야지. 뷔페 하라고. 뷔페 파티. 아! 이 새우 되게 크다. 엄청 커. 꼬리에서부터 넣으라고 했는데, 머리서부터 넣으면 안 되나? 깊게, 이게 잘 넣어야지. 아까처럼 됐어. 잘 꼽은 것 같아, 요번에. 그러면 장구하고 있어. 한 장.
돌려봤자 아까 거기에서 한 뼘 정도 더 갔어요. 10초마다 움직이라고 했다. 고기를 유인하라. 뭔가 당기는 느낌 나는데? 아니야. 착각이었어. 새우 그대로 있어. 어디 없어요? 이상한 데 갔어. 다시 가마. 다시 던져. 어, 좀. 오, 이번엔 좀 성공이에요. 멀리 갔어. 어렵진 않네. 자동이라서 그런가? 근데 이거 어디가 그런 좀 계속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멀리 던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생 첫 낚시니까 월발해.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식사하고 계신다. 먹을 땐 건드리는 건 아니지. 어? 저 잡았어요. 뭐지? 이건 완전 우연이구나. 대박. 저 잡았어요. 완전히 우연이야 이거. 우와. 어떻게? 다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넘겨야 돼 이쪽으로. 이거 바닥으로 넘겨야 돼. 아. 이렇게 되면 다쳐요. 갑자기 바늘이 난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따라서 얼굴로 쳐요. 처음으로 잡은 거 인생 처음. 제가 잡은 거 지금 여기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걸로 뺏으라는 거래요.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또 잡았어요. 진짜 이렇게 잘 잡히지? You have to. 오케이 오케이. 아까 잡은 구물.
here that this is fun. 잘 가, bye. We're gonna try also. Okay, yeah. Thank you. 저 벌써 두 마리 잡았어요. 30분 지났는데. 아 역시 이게 이런 거는 처음에 완전 초보한테 행운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잡으면은 뭐 회 먹으라고 하던데. 선생님한테 전화해볼까? 세 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 두 마리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았어요. 네, 근데 한 마리 아무튼 이거 회 떠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그냥 드릴까요? 네, 가족들이랑 드릴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잡은 거 드릴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 더. 여기 잘 잡히는 것 같아요. Yeah, we yeah, this place is good. Yeah, it's good. 우와. 세 마리 다 채웠어.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이따가. 뭐 어부해야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How deep? 아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 We don't care. 아이돈노. 어? 엄마. 엄마. 스케 피스케서 뭐 투월아 노고. 난 오늘 팔짱을 다 채웠어요. 어부할까? 대박. 시간도 남았는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저 고기 잡을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세 마리를 다 잡았어. 그냥 손에 비리는 날. 불쌍하다. 얘네 뭐지? 강어인가? 누럽인가? 사장님, 얘 어종이 뭐예요? 우럭이요. 아, 우럭 맛있는데? 저 회색 도모로 가져가세요. 아, 네. 아, 이걸 지금 썰어 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뭐, 회로 해달라면 해드리고요. 아, 지금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아니, 이거 그러면은 네.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싸갈 수 있어요? 선물하게요. 어떻게 해요? 바로 갖다 줘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한 마리만 먹고 나머지는 매운탕으로 손질. 아, 매운탕으로요? 네, 그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드시자고요? 네. 네. 아, 여기 혹시 소주 있어요? 예? 네? 소주 있어요? 소주. 사갖고 오셔야죠. 아, 사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럼 여기서 그럼 못 먹어요? 아니요, 사갖고 와서는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조금만 먹을까? 네. 사 먹게요. 언제 경험해 보겠어. 그러면 한 마리요?
네, 회는 한 마리만하고 두 마리. 매운탕이요? 네. 네. 여기서 만 원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매운탕으로 하면은 오늘 가져가면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냉동실에 얼려놓으시면 돼요. 냉동실이요? 네. 그럼 뭐 내일 드셔도 되고 뭐 모레 드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와, 대박. 저 어부해야 될까봐요. 세 마리인데, 세 마리 다 먹긴 그러니까, 한 마리만 저, 먹고, 두 마리는 매운탕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선물하려고. 좋았어. 기쁘다, 너무. 아, 여기 속초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잡는데 저 세 마리를 한 시간 이내 잡았어요. 저게 가둬놓은 거라 하더라도 저 혼자 세 마리 다 잡았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잡았어요. 한 마리 정도는 잡긴 했는데 다들 놀랬어요. 특히 사장님은 약간 딸딸이 몰라. 제가 잡은 세 마리의 고기 중 한 마리 우럭입니다. 두 마리는 매운탕으로 손질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려고요. 수영쌤이랑 아니면 대표님들은 요리를 못하니까 수영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맞아. 가족들이랑 먹으라고. 와, 장난 아니다. 아무튼 편의점 가서 이거 하나 사왔어요. 먹고 가려고. 아까 저기 스웨덴 아빠랑 아들이랑 하고 있네요. 잡았나? 제 자리를 제가 세 마리나 잡는 거 봤거든요. 한 번 도와주고. 다 잡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빨리 다 잡았어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이게 바로 첫발이겠죠. 역시 처음 했을 때 주는 행운 같은 거.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내가 잡은 고기를 먹는다. 배 낚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낚시 자체를 처음 해봐요. 지금 시간은 3시 10분. 진정한 낚시꾼, 낮술이다. 아, 정말 이곳에서는 모든 게 행운이에요. 저 일부러 가볍게 스파클링으로 회 떠주신 사장님이 내가 막 자랑했거든요. 이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했더니 혼자서 먹으면 어떡하냐고. 남자를 데리고 가야지 이모는. 혼자 먹으면 어때? 대박 신선. 왜냐? 방금 잡은 거니까. 근데 물고기 너무 불쌍하긴 하다. 불쌍하다. 미안하다. 근데 우럭은 맛있다. 대박. 엄청 흔들리네. 이런데 위에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거는 음료수죠. 자랑 좀 했습니다. 되게 많이 흔들린다. 한 27,000원. 처음에 한 미끼값. 아, 미끼값 합쳐서 27,000원. 이거 손질하는 거 막 37,000원에 우럭 3마리. 어, 잘했다. 잘한 거네요. 그죠? 행복합니다. 엄청 흔들려요.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근데 나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잡았나? 굿잡! 잡았다. 스웨덴 사람. 다행이다, 잡았다. 저는 맛있게 먹고 나머지 두 마리는 수영 선생님 드리려고요. 가족들하고 매운탕 끓여 먹으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금 여기 완전 시원하긴 한데 파도가 진짜 세서 이거 사오기 잘했어요. 안 마셔도 약간 취한 느낌? 근데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아, 여기는 아프리 여장이 너무 잘 잡힌 것 같아요. 기쁜 게 방금 그 스웨덴에서 오신
아들 두 마리 잡았어요. 세 마리 다 잡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안 되는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몇 번째 잡는 거냐, 얼마나 걸리냐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잘 잡으니까 제 자리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잡았어요. 제가 어복이 있다고 하네요.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 먹고 한 마리 너무 맛있게, 그러니까 바다 낚시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리는 곳 위에서 내가 잡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마리는 이렇게 매운탕으로 손질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오늘 수영 선생님한테 드릴 거예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낚시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소원 성취했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